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김종우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 주변 환경들, 요거를 이제 갖춰질 수 있게끔 만드는 제가 꿀템, 아이템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짜잔!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요 스마트탭! 요 스마트탭을 제가 이제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제 좀 체험을 해봤거든요. 일주일 넘게 쭉 쓰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괜찮다, 여러분들께서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래! 사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꿀템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요 태블릿을 이렇게 눌러서 켭니다. 슝! 켜면은 이렇게 가장 메인 화면에 뭐가 나온다? 스마트 러닝 이 어플이 나옵니다. 요게 잘 보시면은 이 태블릿 PC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셨겠지만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태블릿 PC도 그렇고 쓰다 보면은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한번 싹 넘기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 어플들이 여러분들 일로 와, 일로 와, 알림이 왔다고, 일로 오라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를 싹 다 차단해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공부랑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그냥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태블릿이 여기 있는 스마트 탭이다. 자, 하나씩 볼게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여기 보면은 스마트 러닝이라는 어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수강 중인 강좌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짠! 누르면 요 안에 들어가서, 아 물론 제 강의를 담아놨습니다. 제 강의를 담아놨는데 이 중에 하나만 눌러보면은 이렇게 쭉 이제 강좌 목록이 나오고요. 이게 환경이 똑같아서 이렇게 쭉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고, 옆에는 이제 강의 목차, 그리고 밑에는 인덱스가 있는 강의는 인덱스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좀 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반복해서 보고 싶어 하면 북마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강의 노트라고 있어요. 물론 요 스마트 탭에 펜이 들어있으면 강의 노트에 우리가 이제 손글씨를 쓸 수 있지만 여기 이제 펜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뭔가 메모해 놓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놓으면 이게 요 강좌 요 부분에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 복습하는 과정에 아 내가 그거 뭐였더라? 아 체크했던 것 같은데? 궁금하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걸 내가 궁금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홈 화면 나오고 내가 이제 즐겨찾기 하는 선생님, 저로 해놨죠? 접니다. 저예요. 자, 그리고 수강하고 있는 강좌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오프라인일 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가 됐을 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놓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일 때 볼 수 있는 그런 다운로드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오며 가며 이동 중에도 충분히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가장 이제 좋은 게, 가장 많이 아마 활용하는 게 여기 있는 스마트 러닝 요 어플이 될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인강 들으시고요. 하나만 더! 인강을 들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다? 전체 화면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 태블릿이 요 스마트 탭이 한 10.4인치 정도 됩니다. 비율이 이제 5대3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화면에 꽉 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내 시야에 작은 화면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게 자꾸 보여요. 막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큰 화면에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몰입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실시간 질문 답변하는 이제 큐브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물론 사용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요 큐브를 들어가시면 큐브, 자, 여기가 홈입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질문을 올린 게 없으니까 여기는 없다고 뜨지만 쭉 보시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메인 화면이 보이고요. 내가 만약에 질문이 하고 싶어, 뭐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기 누르면 어떻게 나온다? 사진, 그리고 앨범, 그리고 뭐 사진 없이 그냥 질문하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질문할 게 생각났을 때 큐브 앱을 켜서 찰칵하고 해도 되는데 뭐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아 이거 물어봐야지 찰칵, 또 공부하다가 찰칵, 공부하다가 찰칵 찍어놓고 앨범에 넣어놓은 걸 그대로 올려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학교에서 또는 뭐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찍어놨던 것들을 오늘 내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올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답변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시간 답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Q&A 답변 다는 것도 물론 다 실시간으로 해주시지만 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옆에 보시면 뭐 마스터보기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을 볼 수 있고 QCC라고 있어요.
QCC. QCC를 보시면 여기 위에 뭐 전체 수학 공부, 학습법, 대학생활 쭉 나오잖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약간 좀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더니 좋더라. 수학 공부 방법은 이런 게 좋더라. 내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활은 이런 것들이 좋더라. 어때? 대학교 오고 싶지? 뭔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칼럼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서 자극받으시고 아, 난 이제 공부해야겠구나.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다른 데로 셀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다 막혀 있다는 거죠. 모든 내용들, 모든 컨텐츠가 전부 다 학습과 관련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맨 위에 요 설정창 보이죠? 톱니바퀴. 설정창을 눌러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짠! 자, 위에 이렇게 설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이게 굉장히 익숙할 텐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잠금 화면이 있어요. 눌러볼까요? 잠금 화면. 그럼 지금은 이제 드래그로 돼 있는데 이게 태블릿을 이제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렇게 놓고 다니잖아요. 보통 이거를 어디 이동할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들고 다니진 않잖아. 그죠? 놓고 다닐 수 있는데 놓고 다니면 누군가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이거를 뭐지? 톡톡하고 열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뭐 앨범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뭐 수강 기록이나 질문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비밀번호 또 핀, 패턴, 설정 하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김종웅이니까 W를 입력해서 1234 예를 드는 겁니다. 1234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1234 이렇게 입력을 했어. 입력하고 나니까 뭐가 나온다? 힌트를 넣으세요. 내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힌트 제 이름이 김종웅이었으니까 김종웅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잠긴 거예요. 그래서 껐다가 다시 짠 하고 켜면 쓱 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보안 기능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참 이제 청소년 기기도 하고 좀 예민할 때 예민한 그런 수험생이기도 하고 개인정보 중요하잖아요. 이걸로 잠금을 꼭 해놓고 쓰시면 좋겠다. 또한 밑에 보시면은 화면 자동 꺼짐이 있어요. 이게 15초, 1분, 5분, 10분, 30분 이렇게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렇게 뭐 켜놓을 수 있고요. 자동으로 꺼지는 거기 때문에 1분 뒤에 꺼지고 30분 뒤에 꺼지고 이렇게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방해받지 않게끔 또는 공부할 때 필요한 만큼 이거를 켜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밑에 볼까요? 학습 지원 센터가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런 데 전화해서 저기요. 저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못 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좀 불편하거든. 텍스트로 쓰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럴 때 원격 지원을 누르시면 이 원격 지원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 주시는 우리 이제 메가스테이 담당팀에서 이 태블릿 PC에서 뭐가 안 되죠? 하고 원격으로 연결해서 이 PC 태블릿 탭이죠. 스마트 탭을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쭉 넘어가니까 인터넷, 노트, 갤러리, 카메라 쭉 나와 있죠. 해서 파일, 뭐 시계, 계산기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자, 합격 리포트, 기출문제, 은행, 그리고 온택트 학습지, 집중도 리포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합격 리포트를 보시면은 짠! 요게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넣어놨거든.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점수로 그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기존에 나왔던 그런 데이터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대학을 선택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뭐 할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인문계열, 그리고 학과 선택, 뭐 국제학과 쭉 봤을 때 밑에 이제 여러분들의 등급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성적을 입력을 하면은 합격 여부에 대한 그래프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합격 예측 해볼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옆에 기출문제 은행이 있죠.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기출문제 은행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거를 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이거를 핸드폰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잘 보이겠니? 조금 더 큰 화면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과목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 설명은 요 정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요 스마트 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 정말 말 그대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집중력이 좀 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해야지 라고 했다가 나도 모르게 오는 알람에 흔들려서 한 2, 30분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뭔가 검색하다가 2, 30분 지나갈 수 있거든요. 요 스마트 탭이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만든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강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탭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힘찬 수능 생활 그리고 수험 생활 끝까지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 메가스터디 김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